어디 보자. 되게 오랜만이네, 그치? 안 보는 새 머리가 진짜 많이 길렀다. 나는 머리를 괜히 단발 보고 충동적으로 잘라가지고 지금 길고 있어. 너만큼 길으려면 한 3년은 있어야겠다. 오늘은 자기 전에 내가 뭐할 거냐면, 기초 화장 해주고, 그리고 머리 빗어주고, 그렇게 할 거야. 그러니까 너를 나른하게, 나른하게 해서 잠들게 해줄게. 일단 세수부터 하고 와. 귀찮다고? 그래. 그럼 그냥 바로 미스트랑 톤으로 닦아내자. 왠지 그럴 것 같아서 준비해왔어. 머리 좀 이렇게 올릴게. 눈 감고 뿌린다. 예전에 어릴 때는 이렇게 사람한테 안 하고 인형놀이 한다고 하면서 인형한테 막 이랬는데. 아, 너는 안 그랬어? 나만 그랬나 보다. 그리고 그 다음에 토너. 토너는 최대한 순한 걸로 약산성으로 쓸게. 난 피부가 예민한 편인데 이건 잘 맞더라고. 자세히 보면은 솜에 이렇게 표백이라고 해야 되나? 완전하게 표백이 되어 있지 않아서 이렇게 작은 알갱이들이 보여. 근데 피부에 자극되거나 그러지는 않아. 부어서 이렇게 중지랑 약지에 이렇게 끼우고
손질러주는 거야. 이렇게 닦아내듯이. 아유, 세수를 안 하고 와서 이거 원래 한 장이면 끝나는데 두 장 해야겠다. 코도 이렇게 좀 해주고. 네, 하나 더. 이게 여러 겹이 이렇게 한 겹처럼 겹쳐진 거라 좀 나눠서 쓸 수도 있어. 좀 들어볼래? 살짝? 됐어. 그다음에 내가 진짜 좋아하는 앰플인데, 어? 이거 다 썼네. 이게 오미자 성분이 들어간 수분 앰플인데, 나 같은 건성 피부 또는 수부지 피부한테는 이렇게 꼭좀 묽은 수분 충전 필요, 어? 수분 충전이 필요해. 그래서 이렇게 묽은 앰플이나 묽은 제형으로 좀 겹겹이 쌓아서 수분을 좀 채워주는 게 중요해. 근데 이거 다 써가지고. 할 만큼 조금 남았네. 이게 스포이드인데 특이하게 이렇게 잠글 때 스포이드가 눌리고 열면 알아서 이렇게 빨아들이는 그런 거라서 손등에 좀 짜고. 얼마 없다. 그래도 너니까 특별히 해줄게. 여기다가 뒤에 쓸 약간 밤 타입 정도의 로션을 살짝만 섞어서 발라줄게. 이것도 똑같이 약산성이야. 간단하게만 하고, 나는 별로 이렇게 막 무겁게 영양크림 바르고 그러는 건 안 좋아해서 애초에 없어. 그 다음에 이제 이 난리법석인 머리를 좀 빗어볼까 하는데,
괜찮을까? 근데 머리카락이 좀 얇아진 것 같다. 넣어가지고 이쪽 한 번, 저쪽 한 번. 내 뼛속이야, 무시해. 원래 이랬어. 나이 들어서 그런 게 아니야. 다음에 이쪽. 머리카락 얇아도 결이 나쁘지 않다. 많이 안 상했네, 이 정도면. 미용실 기준은 아니고 내 기준이긴 한데 이 정도면 뭐 사람 머리카락이지. 나는 완전 많이 상했거든. 뒷머리는 어차피 머리 끌어와서 빗은 거라 살짝만 빗으면 될것 같아. 이렇게 하고. 눈썹 주위에 좀 잔털 있는데 이거 정리 좀 해줄까?
살짝만. 먼저 핀셋을 좀 잡고, 너는 좋겠다. 이렇게 너 잘하고 머리도 빗어줘. 귀찮은 기초화장도 다 해줘. 눈썹도 정리해줘. 보자. 자극 안 가게 로션을 좀더 발라서 아예 눈썹 깔로 깎는 게 낫겠다. 반대쪽도 다 된 것 같은데? 여기서 뭐더 해주면 잘라나? 핸드 마사지를 해줘야 되나? 이불 덮어줄게. 물론 안 들리겠지만. 잘 자고 좋은 꿈 꿔.